안녕하세요. 테드크 자전거 운영자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조금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호세 씨라는 분이 지금 테드크 유럽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전시회 할 때마다 도와주러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전거는 호세 씨가 저에게 보내준 자전거입니다. 제가 너무 좋은 자전거를 받게 돼서 아주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호세 씨가 이 자전거를 저에게 주게 된그 계기가 또 저에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테드크 자전거를 개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테드크 자전거가 처음 그 출시된 것은 2015년 11월 달에 인디고고에서 펀딩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전거가 실존하는 자전거가 아닐 거다. 이렇게 3단 접이식 자전거를 풀카본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타지 못할 그냥 모양만 있는 샘플 자전거일 거다라는 형태의 추측 또는 비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전혀 그 성능을 보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전거를 사실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인디고 펀딩을 했을 때 스페인의 호세 씨라는 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자신이 미니벨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이 있고 여러 대의 미니벨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자전거가 정말 좋은 자전거라면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데크 한 대를 스페인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타보시고 좋아서 한 대를 더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대를 산것 중에 하나를 스페인의 모든 그 본인이 살고 있는 말라가의 그 벽화들을 넣어서 커스텀 자전거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커스텀 자전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킨텍스에서 하는 동아박람회에 호세 씨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은 저랑 이제 8년지기 친구가 됐는데요. 이 호세 씨가 이렇게 체데크 자전거에 애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았던 브롬톤 자전거를 저에게 다시 팔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에겐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호세 씨가 얼마나 브롬톤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전거인데요. 제가 무게를 달아봤어요. 지금 8kg 후반대 정도 되는 아주 경량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호세 씨가 얼마나 이 자전거에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헬멧과 안장 그리고 프레임 색상이 전부 다 맞춰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자전거는 아마도 헬멧 안장까지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서 제작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자전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시면은 이렇게 유니언잭을 넣은 그런 레버들도 보이고요. 심지어는 여기 공기 주입구에도 유니언잭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핸들바에도 유니언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심한 디자인적인 면도 살폈고, 그리고 레버들이 이런 볼트들이 황동으로 전부 교체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황동 색깔이고요. 뒤쪽에도 보면 전부 다 황동색으로 굉장히 경량의 브레이크를 사용을 한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가볍게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2단 모델입니다. 2단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면 레버가 이쪽에서 제어를 하도록 1단, 2단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체형이에요. 이 브레이크 레버하고 저기 기어 레버하고 그다음에 요거 딸랑이가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레버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냥 브롬톤 순정인데요. 브레이크 레버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새롭게 여기도 굉장히 경량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보이고 이것도 바퀴만 하나 달았죠. 그리고 여기 스타퍼도 굉장히 가벼운 스타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이고요. 무게는 대략 8kg 후반대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상을 올리고 글을 올릴 때는 그 사진과 함께 이 자전거의 무게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저에게 왜이 호세 씨의 자전거가 특별하냐? 호세 씨가 이 자전거에 쏟은 애정이 지금은 이 체데크 자전거로 옮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 씨가 이 브롬톤을 쏟았던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이제는 체데크로 옮겨가서 체데크에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브롬톤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체데크로 옮겨갈 수 있는 어떤
사례 중에 하나로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 자전거가 전 너무 좋아요. 이 자전거 아마 제가 자전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냥 소장하고 싶은 그런 자전거예요. 한번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자전거의 뭐 경량과도 특징이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휠셋입니다. 이 휠셋이 나무 휠셋이에요. 지금은 이 나무 휠셋을 만드는 회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휠셋을 나무로 만드는 것 자체가 호세 씨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나무 휠셋을 만드는 회사에서 굉장히 겁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데만 하더라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존의 나무를 원형으로 휘어가면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량산과 샘플로 하나 만든 거가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샘플로 하나를 만들어서 전 세계 유일한 하나의 나무 휠셋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휠셋에 아마 브랜드가 얼핏 보니까 붙어 있던 것 같은데, 여기 붙어 있네요. 여기 로고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도 이 나무 휠셋을 제작한 공방에서 이렇게 로고를 붙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 나무 휠셋의 색깔이 원목이거든요. 이게 그냥 지금 만져보면은 나무 원목입니다. 이걸 열을 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구부려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만든 것이죠. 이렇게 나무 휠셋을 만들고 여기에 브레이크 패드는 아마도 카본 브레이크 패드 비슷한 그런 패드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브롬톤 로고는 그대로 살렸지만 차체를 보면 브롬톤의 원래 프레임 색깔이 아니죠. 예, 요게 지금 아마도 로라커 프레임을 가지고 변경한 것인데 요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호세씨가 설명을 해주기를 이게 전기적인 자기장 형태로 해서 부식시킨 거래요. 그런데 1차적으로 부식이 되면 더 이상 부식이 진행이 안 된답니다. 근데 요거 부식시키는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의 프레임에다가 아마도 도장을 한 다음에 다시 재부식을 시킨 전기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한 도포들이 보이는데 요게 지금 특수 처리가 돼서 도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브롬톤의 매끈한 프레임을 보셨던 분들은 아주 낯설 거예요. 요 황동색의 요 갈색이죠. 요 갈색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시포스트도 카본 시포스트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아마 카본이 맞나요? 예, 카본인데 카본 시포스트인데 요것도 아마 당시에는 구하기 어려운 시포스트일 거예요. 이것도 아마 특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포스트가 거의 없던 시기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보니까 레버가 상당히 재밌게 돼 있네요. 요런 로고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호세 씨가 직접 그려서 넣은 일반적인 자전거는 아니죠. 완전히 특조한 자전거죠. 크랭크도 아주 특이합니다. 크랭크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페달은 경량화를 위해서 아주 작은 페달을 썼고요. 그리고 안장도 색상이 아주 특이한 이쪽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도 있네요. 제가 이 자전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호세 씨가 이 자전거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작하신 걸 알고 있어요. 나무로 휠셋을 만들 수 있느냐 여러 업체들 컨택하고 한 업체가 해보겠다라고 하고 돈을 지불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서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나무 휠셋을 만들고 그 휠셋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에도 기존의 프레임에다가 새로운 도색을 하고 그걸 다시 전기적인 장치를 통해서 부식시키는데 몇 달이 걸렸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한 번에 부식시키는 게 아니고 파괴가 되지 않으면서 도장이 부식되게 하는데 그 좀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노하우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작한 자전거가 이 자전거인데 이렇게 애정애정하면서 갖고 있던 미니벨로가 꽤 많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에게 이것을 주심으로써 호세 씨는 지금 체데크 외의 모든 자전거들 다 처분하신 것 같아요. 이 인생의 마지막 자전거로 체데크를 선택하신 것 같고 그리고 체데크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또 튜닝 기법이라든지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마 올해도 유로바이크에 저랑 같이 가실 건데요. 체데크가 호세 씨에게는 자기의 자식과 같은 자전거가 아닌가. 정말 여러 가지로 인생을 걸고 체데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저와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난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난관들을 같이 헤쳐가면서 오늘까지 8년의 우정을 쌓아오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예, 우정의 증표이자 그리고 테데크 외의 자전거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선언적인 선물로 보여요. 이 자전거가 저에게 온 것이.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호세 씨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 자전거를 제가 애정하면서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이제 테데크 자전거는 본격적으로 시즌 1이잖아요. 요렇게 자전거를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아마 상당한 돈이 들었겠죠. 브롬톤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휠셋을 만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지금 나오는 무게가 8kg 후반대. 근데 요 자전거는 7.6kg의 무게잖아요. 그러니까는 호세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카본의 무게, 또 카본이 갖고 있는 탄성, 이것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체데크를 최종적인 인생 자전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체데크 자전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나프 회사로 연락 주시고 시승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희 회사 번호는 02-6952-0075번이고요. 카나프닷컴 홈페이지로 오시면 여러 가지 상세 정보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지금 이제 유로바이크 부스 선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유로바이크에서 더 좋은 체데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